그다음에 태풍대가가 일곱 번째 개가 있어요. 태풍대가.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태풍대가는 크게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태땡은 연못이잖아요. 연못. 연못에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막 몰아치는 거니까 이거 파문이 일어나는 걸 말해. 연못은 잔잔해야 되는데 막 바람이 불어가고 연못을 뒤집어 놔버려. 바다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거는 파문이 일어가지고 일어서 나는 기운을 말해요. 그래서 파문이 일는 이렇게 일어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파문이 일어나는 것은 인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막 부는 거는 인력으로 막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개가 태풍대가는 크게 손해를 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건 조용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파문이 일어나고 연못이 자기가 가만히 갖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어지니까 파문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새로운 터전을 잡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럴 때는 태풍대가는 너무 크게 이루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분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대가를 하게 되면은 이 과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가는 크게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새로 잡는 것은 시작이잖아, 그죠?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로 잡는 거는 괜찮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파문이 일어나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새로운 것을 좀 약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크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왜냐면 이게 소녀가 윗개는 소녀고 아랫개는 장녀잖아. 이게 소녀가 지배를 하고 장녀가 따라가는 격이니까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 이 개가 나올 때는 이게 천지가 말하자면 소녀가 막 언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발 물러서서 막 사업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한발 물러서 이제 주로 사업하는 분들이 개가 많이 나오고 직장하는 왜 자꾸 사업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직장은 성긴 아니면 관운이 있겠냐 이거 주로 묻는 거거든. 좋으면 성긴이고 나쁘면 관운이 없으면 취직을 못하는 거지만 사업은 이 성패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괴들이 주로 사업으로 주로 할때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다못해 좋게 말하면 사업이고 조그맣게 말하면 장사잖아, 그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도 물론 많이 하지만 직장은 성긴 아니면 내가 나오든가 직업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지만 이 장사는 새로 확장도 하지요, 동업도 하지, 그지? 옮기기도 해야 되지. 뭐 이거 때를 갖다가 못 맞춰 가지고 함부로 옮긴다든지 이제 이런 개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 얘기를 자꾸 비유해서 많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 이 말은 뭐말 그대로 뭐 짐을 가볍게 하라 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왜 하는 일이 잘안 되면은 자꾸 돈을 더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 남자분들이. 빚을 내서 막 재투자를 자꾸 하거든요. 이때는 짐을 가볍게 하려 했으니까 자꾸 빚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요, 이게 크게 이루려면 이거 손해가 나는 게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택내수가 있어요, 택내수. 수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거든? 따라갈 숫자 쓰잖아, 그죠?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순리대로 살아란 말이야. 따라가라 했으니까 순리대로 살아야 돼. 그 말하자면 순리대로 살아야 했는데 집 앞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시간 맞춰서 잘 따라가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이 순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생긴 그대로.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해 지면 자라, 이 말이지. 근데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도 있죠. 따라가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라는 거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고, 자자, 그러면 자고. 응?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치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보충을 하자면은 모든 걸 이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순리대로 이제 억지로 하지 말. 그런데 이 개는 주로 공직자들한테 해당 많이 되는 개예요. 공직자들한테. 그래서 이 개가 나오면요, 공직자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당신 공부할 때가 됐네요, 이 말이야.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진급되고 승진하는데 이 순리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때 되면. 7급에서 6급 돼야 되고 5급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대로 그냥 순리대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 하면은 진급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진급되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아, 이때는 공부 좀 하셔야 진급이 되겠다. 공부 안 했으면 아까 결과 없다고 그랬잖아. 공부를 안 하면 순리를 어기는 거예요. 내가 진급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과가 따라야 되잖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인과가 따르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이때는 공직자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양목인데 목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재간 부형손을 대충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 물상이 너무 많지만 물상이 많아도 너무 많아도 머리 복잡하니까 형효는 제일 먼저 알아둘 게 그냥 형효다. 우리가 물상은 많아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우리가 명리에서도 막 비견급제 그러면 뭐 얼마나 막동뭐 동업자, 형제, 뭐 친구 뭐 많은데 그 이론의 책대로 다 하려면 막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으로 형제, 친구, 동업자 이렇게 있잖아요, 명리에서. 근데 이제 육교에서는 한 가지 더쓸수 있는 거는 파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시라고. 돈을 파제시킨다. 그게 명리에서는 형급제. 파동에서, 성명에서는 형급제, 명리에서는 비급이 제를 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형급제. 문자는 다 틀리나 내용은 같아요. 형급제. 그래서 형효가 많이 뜨면은 죄를 파제시킨다 해서 파제신이다. 형료는 파제신이다. 그럼 형료만 또 무조건 돈 나가냐? 이제 이렇게 꼭돈 나가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형료는 그냥 파제신이다. 파제 이렇게 해서 그것만 머리에다 좀 넣어놓으시면 나한테 통변하기가 훨씬 저는 단점 간결하게 자꾸 이해를 시켜. 그러면 이게 형료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진신이 있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 태신이 있어요. 그럼 진신은 앞으로 탁 발전해 나가는 걸 전진한다 할때그 진자 쓰고 태신은 태보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형료가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파제인데 이게 전진을 했어. 이게 태시를 했어. 이럴 때 해석이 틀려요. 자, 그래서 형료가 태신을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태신하면요. 이 파제가 자꾸 뒤로 물러나잖아. 그럼 이게 실제적인 통면에서는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돈이 나갔다. 빚 갚을 돈 갚기는 돈이 나가긴 맞지. 돈이 나갔네요. 맞지. 그냥 할 때는 돈이 나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돈이 나갔지. 빚을 갚았으니까. 그죠? 근데 돈이 나갔네요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빚 갚을 운이요. 이땐 빚 갚으세요. 이 말이. 꼭 당신 빚 갚아라 그러네요. 빚 갚아야 해결돼. 그거 빚안 갚고 영부영 하다 보면 그돈다 날라가. 왜? 형료는 태신이니, 파제신이니까 지가 빚을 안 갚고 갖고 자꾸 앉아서 아까워갖고 이제 딴짓 하잖아.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 에이, 그 사업하는 분들이 이자 싸고, 은행 이자가 뭐다 싸고 하니까 까지 그빚 갚은 돈 갖고 차라리 그돈 갖고 더 벌어갖고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이때 절대로 망해, 이제. 딱, 형료가 태신이 자꾸 뜨는데 자꾸 사업 투자를 하려고 덤비면 이제 망하는 거야. 자, 이럴 때, 말을 할수 있는 게 당신은 이때는 꼭 빚을 갚아야 되지. 그 돈을 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너돈 나가라 했는데 왜 지가 자꾸 돈을 벌, 그 돈을 갖고 파제 쪽으로 몰고 가냐. 이원 자체는 파제거든요. 그러면 태신이 딱뜰 때는 빚을 갚았다. 빚 갚는 게예요. 나중에 또 이제 실제 또 들어가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형료가 이게 태신이 이게 파제인데 전부 다 이제 이게 오늘 일진이 딱 진날이에요. 오늘 무슨 오늘 임진이라고 칩시다 만일에 임진이라고 쳤을 때 이게 제가 자수도 있고 해수도 있고 뭐저 육효에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또 효가 동해 갖고 또 해수가 또 나왔거나 막 이렇게 제가 오늘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점 창고로 들어간다고 이게. 진창고로. 이게 만약 형료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게 돈을 파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고장으로 전부 다 입고를 시켜요, 이렇게.
일이 다 몰려들어 이렇게. 그게 꼭 바제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다양하게 보는 방법을 지금 앞으로 개가 나올 때 설명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은 형료는 바제에 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서 약간씩 변동사항을 일러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강의 들으면 한 번 들은 거하고 두 번 듣는 거 틀리거든 그죠? 첫 번 듣는 거하고 자꾸 틀리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이 형료로 막 이게 몰아서 이쪽으로 막 와 이게.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왜 형료가 파자라 그랬는데 왜 돈이 많지?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면 현재 나는 없어. 돈을 내가 소중히 쥐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나 지금 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이 집에 우리 농안에 있던 돈이 막 은행으로 자꾸 가. 그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창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이쪽 저쪽 돈이 막 수금이 돼가지고 막 들어가죠, 그 창고로. 그 창고로 들어간 게 돈은 없잖아. 내 수중에 호주비 돈은 없어. 밥값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없는 돈은 파재가 아니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부자의 사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